오늘은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 간수 지정하에 큰 도움을 주는 왕고들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고들빼기는 산과 들녘의 시원한 돌틈과 풀숲에서 찾을 수가 있고 척박한 환경 조건에서도 잘 서식하는 편입니다. 독특한 맛과 향취를 지니며 예로부터 봄철에는 나물로 먹거나 김치로 담궈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건의와 소화, 설사, 진통, 해열 등의 작용에 있어 약용으로 이용되며 즙을내어 부스럼에 바르면 진정 및 마취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줄기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유독 많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는 사포닌을 비롯해 이눌린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학회에서 잎과 뿌리에는 라디컬 소거능이 약 78%로 나타났고 땅콩나물과 와송, 측백나무 잎보다도 더 많은 황산화 물질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봄나물로 잘 알려진 취나물과 수리취 잎보다도 비타민C가 6에서 24배로 훨씬 높아 왕고들빼기 잎은 그야말로 우수한 비타민C의 근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는 천연항산화제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가시 오가피 잎보다 3배로 다소 높게 나타나 활성산소 사슬을 파괴하여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체의 생리활성과 면역력을 높이는 식물로 왕고들빼기를 산체의 왕이라 불리우며 혈관질환뿐만 아니라 간과 췌장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고들빼기 콜레스테롤 강화효과 실험 결과에서는 토탈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잉의 콜레스테롤을 장기적으로 투여하더라도 동맥경화 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는 동맥경화 및 과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연구에서 동맥경화 위험지수와 과잉의 콜레스테롤을 장기적으로 투여해도 동맥경화 유발 가능성과는 무관함이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생약학회 특허에는 간기능 보호작용을 하는 페닐프로파노이드의 분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중 사람 HBV 감염 간세포주 배양에서 성숙 HBV 입자를 방출할 때 화합물원이 HBV와 DNA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체 간세포주 배양에서 간 손상으로 인한 체내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고들빼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의 소화와 대사 저장, 배설 등의 해로운 물질 대사를 해독하는 것으로 간기능 건강 보조식품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술, 담배로 간과 폐질환, 위장이 나빠진 분들이 즐겨 드시면 좋고 간경화와 황달 증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왕고들빼기를 6개월간 먹고 10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양리학 실험에서는 항종양 효과와 관상동맥, 혈류량 증가, 혈당 수치 안정화, 항진균 활성 등이 보고가 되어 산삼 못지않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언급을 할 정도로 만병통 취급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고들빼기는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보통 봄과 여름에는 잎을, 가을과 겨울에는 전초 및 뿌리를 약재 및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잎은 뿌리보다 연구 결과 항산화 성분 함유량이 높게 조사가 되었고 쓴맛이 덜하기 때문에 잎을 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왕고들빼기 된장무침이나 간단한 나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씩 채취해 드셨음 합니다. 먼저 채취해온 왕고들빼기는 팔팔 끓는 물에 넣고 1~2분간 데친 다음 찬물에 식혀서 가볍게 헹구어줍니다. 그리고 마늘과 참깨, 과일효소 및 간장, 양파, 대파, 당근,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등의 재료들을 적절히 넣어 무침을 하시면 최고의 별미가 됩니다. 왕고들빼기는 혈당 상승을 막고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식후에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침을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과 망막 질환으로 인한 실명을 막을 수가 있고 심부전, 투성 및 하지절단 등의 심각한 합병증 진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생잎을 뜯어서 고추장 및 된장쌈을 싸서 먹거나 삼겹살에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며 생채로 무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약으로 쓸 경우에는 잘 건조시켜서 5에서 10g 정도를 물 1리터에 물이 반이 되도록 따려 복용하시면 됩니다. 왕고들빼기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맛이 쓰고 차기 때문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과다 복용 시에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증상이 간혹 따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